갑자기 막상 하려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진요 10일 하기로 했네요. 네, 오늘 시험지요. 그래서 오늘 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오늘 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 찾기? Finding people. Find는 무슨 뜻이고? 찾다. 아, 무슨 신데? 하다시인데, 하다시면 뭘 붙이고 수 있고, 붙이면 뭐, 뭐뭐 하는 중.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 또, 찾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하는데, 여긴 찾는 것, 사람들 찾는 것, 사람들 찾기. Finding people. 오케이. 다음은 여자아이를 찾고 있대. Okay, 여자애 몇 명 찾으니까? 한 명. 찾으니까 a girl 이라 하죠.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m is looking for. 누구를? A girl. A girl. A gir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What is Who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를 찾고 있나요?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됐습니까?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나요? What? 잠깐만요. Okay. What is she? 묻는 말이니까 she is가 아니고 she is가 아니고 is she 해야 묻는 말 만들어진다고 했죠. What is she? Okay.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학생이야. 이 정도 초등학교 4학년 문장을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What is she wearing? 그래, 니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니?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뭘 입고 있나요? What is she wearing? 초등학교 4학년 문장이야.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그랬더니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 pink dr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분홍색 드레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분홍색 드레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입고 있냐라고 물으면 되잖아. 무엇을 입고 있니? 분홍색 드레스.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하면 되잖아요.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오케이. 그녀는 안경도 쓰고 있대요. Okay, 어를 못 붙인다 했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she is wearing glasses. 뭐라고요? She's wearing glasses. 내 지난 시간 유튜브 올려놓은 거 봐도 내가 분명히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어를 안 쓴다고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어? 몇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세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이것만 가지고. She's wearing glasses. 그냥 안경 끼고 있어요. She is wearing glasses. 그래서 glass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계속해서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Okay. 진효, 너 어떨 때 she 쓰고 어떨 때 her 쓰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어.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She는 그녀는 뭐뭐 한다. 하다시 앞에 올 때 쓰는 거야. Her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녀의란 뜻도 있고 그녀를이란 뜻도 있어. 얘는 하...
he는 그 는이고요. him은 그 를이고요. his가 그 의예요. 오케이. 아직 좀 책이 어렵지? 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봐. 상관없으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 그녀를 찾을 수 있니니까 she를 안 쓰고 her를 쓰는 거예요. 넌 찾을 수 있겠니? 누구를? her. Can you find her? 오케이. 그래서 그녀를이 뭐라고? 그녀를이? her. 그래서 넌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가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찾고 있대요. The old woman. Why? Okay. 너 지금 쭉 올라가다가 레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지. 왜 내려갔을까? 나는 그리고 F레벨은 4학년용 교재야. 빨리 하고 5학년용 가자. 6학년 가고.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들을 찾고 있는 중. 아까 전에 탐이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고 할 때 똑같은 걸 그냥 탐이 할머니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걸이 지금 그녀의 아들로 바뀌었을 뿐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그럼 탐이 걸을 찾고 있는 중이다가 뭐였으니까? Tom is looking for a girl 였으니까 이번에 뭐 하면 돼? 네. The old lady is looking for her son 하면 되겠지. 뭐라고요? 뭐라고?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러니까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나이든 여자분, 그 나이든 여자분께서 is looking for 찾고 다니는 중이다. 누구를? 그녀의 아들을.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a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a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뭐라고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자, 민주야,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야. 시험 빨리 치고 패드 하고 있다가 부르면 와.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그 이제 할머니의 아들은 무엇을 입고 있냐고 묻고 있지.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의 아들이 뭘 입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What is he wearing? 네, 그랬더니 그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래.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Okay. 셔츠와 바지잖아. 셔츠와 바지. 그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던데 셔츠와 바지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무엇을 입고 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무엇을 입고 있니? 셔츠와 바지. What is he wearing? 했더니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라고 대답한다라고요.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Okay. 그 다음 그는 야구 모자도 쓰고 있는 중이래.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Okay, 한별아랑 오빠 핫도그 놔두고 뭐야 클래스 카드 그런 거 공부하고 있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계속해서 너는 그를 찾을 수 있겠니?
그렇지. Can you find him? 뭐라고요? Can you find him? 그 는은 he지만 그 를이니까 him 써야 되겠죠. 잘 했고요. 시험 쳤는 거 내고 패드 하세요. 시험 하세요.